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촬영을 위해 찾아간 한 젊은 부부의 집에선 남편과 아이가 제작진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인터뷰나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불이 꺼진 어두운 방. 두 아이의 엄마, 30살 김은정 씨는 자리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걱정하나. 괜찮아? 아파. 응? 아니 아파? 응. 정원이 엄마 화해줘. 엄마 화해줘. 많이 화해줘. 어, 만지면 안 돼. 어. 애기 낳을 때 진통하는 거랑 맞먹는 것 같아. 그것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진통할 때는 이렇게 그래도 좀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불만, 잘 때 이불만 잘못 덮어도 아프고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그 어떤 것도 닿지 않도록 내놓은 발. 남들과 다른 모습의 발을 가진 그녀는 통풍 환자입니다. 어? 왜? 왜? 뭔지? 특히 통풍은 시기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질병. 하지만 은정 씨는 자신의 아이를 위해 치료를 포기하고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아기가 저 병을 완전 거부했었어요. 못하겠어요.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계속.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 신생아인데 그거 어떻게 공개해요? 그러니까. 아이 얘기만 나오면 눈물부터 보이는 엄마 은정 씨. 얼마 전 둘째를 낳은 그녀에겐 또 한 번 통풍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주세요. 그래.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은정 씨는 아직 모유 수유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은정 씨가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모든 집안일은 남편 명근 씨의 몫입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허탈한 웃음을 보이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아픔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에 명근 씨의 속은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좋은 말이에요. 솔직히 뭐 본인 당사자야 더 아프니까 더 힘들겠지만 너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 직접 몸으로 난 부딪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본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씻기는 손길이 능숙한 아빠. 은정 씨에게 통풍이 찾아올 때마다 명근 씨는 엄마의 역할까지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은정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쇼크가 오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아파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통풍은 혈액 안에 유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유산은 대사 후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남은 물질 중 하나인데요. 이 유산이 결정을 이루고 관절 주위에 침착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산 결정을 이물질로 인식한 백혈구가 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터지면서 관절에 급성염증을 유발하고 환자는 이로 인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통풍이 처음 발병하는 부위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위. 복사뼈와 발등, 그리고 발 뒤꿈치에서도 통증과 유산 결정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전신으로 퍼진 통풍은 발 뒤꿈치와 손가락도 공격해 심한 통증과 변형을 불러일으킵니다.
며칠 후 통풍의 고통이 지나간 은정 씨네 집. 전에 없던 물건들이 생겼습니다. 예, 첫째 때는 뭐 요술 때문에 필요 없었는데 계속 아프니까 이제 안 아파야지 얘도 다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랑이 먼저 분유 먹이라고. 결국 둘째의 모유 수유를 중단한 은정 씨. 아이에겐 너무나도 미안한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애 둘 봐야 되는데 계속 아프면 안 되니까 치료부터 받자 이렇게 생각해서 또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겁나죠. 꿀꿀 아니야. 저 동생인데 왜 꿀꿀이라 그래? 아 이쁘다. 그치? 통증이 없을 때의 통풍 환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산 결적이 쌓여 발이 변형되면 또 상황이 다릅니다. 아 지금 양말 짜고 못하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의 뭐 뼈가 부러졌는 것 같이 아프니까 걷지를 못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걷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워낙 발이 많이 부어있다 보니까 신발 신기가 힘들어요. 손은 네 번째 손가락이에요. 지금도 아직 못 구부려요. 왼발에서 시작된 통풍은 이제 양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주먹 같은 거는 안 쳐주시고요? 지금 며칠 전에 쇼크가 왔기 때문에 네. 지금 낫는 과정이라서 아직까지 이것밖에 안 구부러져요. 19살 때 한 번 네. 갔었다가 네. 그 후로 안 아파서 안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22살 때 갔었는데 네. 갔었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아가씨가 통풍이면 네. 기네스북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외갓쪽 어른들이 앓던 특이한 병, 통풍. 통풍은 10대 후반이었던 은정 씨에게 가족력이란 이름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거치며 은정 씨의 통풍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첫 아이의 모유 수유 때문에 치료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바꾼 발. 다 먹고 자요. 그 선택에 후회는 없지만 통풍은 은정 씨에게 참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발이 보기가 싫어서 계속 신고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도 보기 싫은데 남편한테도 보여주기 싫죠. 내 친구들 구두 같은 거 신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멋내기를 좋아했던 20대 초반. 은정 씨가 가장 좋아하던 건 바로 예쁜 구두였습니다. 어딜 가든 꼭 챙겨 신었던 하이힐. 하지만 이젠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옛날에 신고 다녔던 건데요. 진짜 이제 들어가지도 않겠다. 이런 거. 여름에 샌들. 내 키가 작아서 옛날에는 높은 것밖에 안 신고 다녔어요. 갑시다. 네. 지금 은정 씨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오로지 슬리퍼 한 가지. 그것도 자신의 사이즈보다 큰 남자 신발만 신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잖아, 정원아. 엄마 손 잡아. 손 잡고 가. 손. 구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운동화라도 좀 편하게 신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발이 작은데 운동화를 일부러 큰 치수를 사서 신거든요. 이제 그거라도 좀 편하게 신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부딪혀 은정 씨의 바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며칠 후 은정 씨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준비합니다. 드디어 통풍 치료를 위한 첫 진료일입니다. 떨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점이 떨리는데? 응? 어떤 점이 떨리는데? 설레. 떨리다기보다 설레. 아, 병원 네, 치료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말걸 나셨어요? 아, 이 소리도 할까봐 솔직히 좀 걱정돼요. 첫 번째 솔루션. 병원 진료를 담당할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배영덕 원장. 네. 한쪽만 그러네요? 네, 한쪽만 그러고. 네. 손가락. 네, 아야. 무릎 아파요? 네. 네, 네, 아프세요. 이렇게 주면. 안 아파요. 그런데 괜찮으시고. 좋습니다. 일단은 검사를, 통풍이 일단은 진단은 눈으로 봐도 이미 진단은 다 되네요, 보니까. 눈으로만 봐도 진단은 되는데,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진료의 첫 번째 단계, 통풍 결절이 있는 발 엑스레이 촬영. 유산 수치를 파악하기 위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절이다. 병아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예요. 이게 돌로하고 거의 비슷해요.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발에 가득 차 있는 유산 결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여기 이렇게 위험한 상태고 여기에 균이 들어가면 치료가 안 돼요. 여기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그야말로 발을 잘라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모르고서 그냥 사신 것 같아요. 담당이의 말 한마디에 금세 표정이 변하는 은정 씨. 심란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산 결정을 확인하기 위한 현미경 검사 결과는 어떨까요? 너무 심해가지고 오히려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바늘 같은 게 보이죠. 한눈에 보기에도 눈에 띄는 유산 결정들. 붉은 바늘 같은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반면들이. 조금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더. 보면은 이제 이쪽에 이게 정상적인 뼈고 반대쪽에 이제 통풍이 있는 뼈인데 뼈가 완전히 녹았어요. 그래서 지금 뼈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은정 씨의 왼쪽 엄지발가락은 완전한 골절 상태. 예상치 못한 얘기입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은 충분히 이거를 녹여주고 나서 뼈를 오히려 붙이는 수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빠지면 일단 빈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조끼를 결합을 하게 되면 발가락이 짧아지겠죠. 네. 짧아지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엄지발가락이 온몸에 하중을 좀 버티는 데인데 아무래도 좀 짧거나 그러면 뛰거나 그러는 건 좀 어렵겠죠. 지금보다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걱정하실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은정 씨의 첫 진료 결과는 어땠을까요? 신장 수치 1.45, 염증 수치 0.15, 유산 수치 13.7. 은정 씨의 유산 수치는 정상 수치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왼쪽 발가락의 골절. 통풍 결절이 심해져 뼈가 녹아내리도록 치료를 미룬 것이 문제였습니다. 통풍은 아픈 것만 대부분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거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아픈 통증은 오히려 아주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기관들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런 유산들을 빨리 컨트롤, 조절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장기에 있는 것들로 녹여줘야 돼요. 생각보다 너무 심해서 상처받았어요. 담담하려 애써보지만 은정 씨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정말 못한 좀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늘 가족이 먼저였던 은정 씨. 오늘 진료는 그런 은정 씨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찾아간 제작진에게 은정 씨는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건네준 카드입니다. 발 치료 열심히 받아서 내 식구 똑같은 신발 신고 여행 한번 가자고. 제일 먼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행 간다면? 생각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가까운 데라도 같이 같은 신발 신고 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아빠 왔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제일 먼저 아이들부터 챙기는 자상한 아버지입니다. 아픈 아내를 위해 배려하는 남편, 그리고 예쁜 두 아들. 은정 씨는 이런 가족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치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입에 넣어.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고 감염을 막기 위해 하루에 세 번씩 열심히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낫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인지 조금씩 변화가 느껴집니다. 소독하고 온지 약 먹고 온지 잘 모르겠는데 요산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진료가 있던 날. 혼원 덩어리가 이게 다 지금 요산 덩어리거든요, 이게. 단단하게만 뭉쳐있던 요산들이 약물 치료를 통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위로 굶을까 봐 조금 남기한테 떼. 이쪽에 있으면 일단은 뭐 좋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이만큼만 돼도 꽤 많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좋아졌단 말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정상 수치를 웃돌았던 신장과 염증, 유산 수치가 모두 좋아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 속에 담겨있던 고통이 이렇게 일주일 만에 녹아내렸습니다. 평소 맵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은정 씨. 그녀의 식생활엔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치료를 시작한 후 은정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습니다. 매주 녹아내린 요산을 제거하고 각종 수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치료의 진전을 보이지만 부족한 점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 결과가 생각보다는 조금 안 좋아요. 요산은 이번에 7.7이네. 더 높아졌어요? 조금 이제 약으로만 의존을 해서는 좀 어렵고요. 본인은 조금 본인이 음식 같은 거라든지 식사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 물도 좀 많이 먹고 그런 거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씩 수치가 안정되고 있는 신장에 비해 요산 수치는 매주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중. 결국 문제는 느슨한 식생활 관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통풍은 환자 수가 급증했으며 치료 비용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잘 먹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통풍. 그동안 40, 50대 남성 환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은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식생활이 소화되면서 요산이 많은, 즉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고요산 혈증이 오게 되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중년이 많았다면 지금은 중년뿐만 아니라 20대, 30대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정 씨를 위한 두 번째 솔루션, 요산을 일으키는 푸린을 정복하라.
식품으로 되게 이제 퓨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몸 안에서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통풍이 유발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통풍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퓨린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살펴본 은정 씨의 냉장고,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인터넷에서 검은 콩이 좋다 그래서 네. 일부러 한 거거든요. 아, 검은 콩 안에는 퓨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검은 콩은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이라고는 하지만 네. 통풍 환자분들은 검은 콩도 드시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일부러 갈아서 우유에 태워서 먹고 했는데 그 잘못된 식이요법이죠.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에 은정 씨는 당황하고 맙니다. 오징어 젓갈. 그 다음 전문가의 눈에 포착된 것은 젓갈.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젓갈은 신장 관리가 중요한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같은 건어물도 푸린이 다량 함유된 식품들. 되도록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에겐 백미가 오히려 도움된다는 사실. 곡물의 신우는 푸린이 들어있어 이 신우를 깎아낸 백미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푸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아닌 음식은 어떤 걸까요? 감자와 고구마,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푸린 함량이 적어 통풍 환자에게 좋습니다. 단 채소 중에서도 시금치와 콩나물류는 푸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푸린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는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고 고기를 넣고 끓인 탕류와 등푸른 생선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에서도 특히 맥주는 푸린 함량이 매우 높고 신장의 요산 배설 기능을 막기 때문에 통풍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요산의 배설을 더 많이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변의 산도를 좀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요. 또 영양소 중에서는 지방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배설이 좀 억제되기 때문에 저지방 또는 무지방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은정 씨가 솔루션을 시작한 후 남편 명근 씨는 부쩍 식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통풍 치료엔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 아내를 위한 특별 요리를 준비하려는 명근 씨. 세개예요? 한 마리가 3만 원이에요? 해산물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낙지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낙지가 낙지를 해주고 싶거든요. 낙지가 애도 잘 먹고 아이폰 잘 먹는데 낙지가 진짜 요즘 비싸대. 평소에도 가끔 요리 솜씨를 보여주던 남편은 오늘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음식을 준비합니다. 통풍 치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늘어난 은정 씨를 위해서입니다. 드디어 낙지 요리 완성. 맛깔스러운 음식이 반갑고 남편의 정성이 고마운 은정 씨. 맛있겠다. 먹자. 꿀맛입니다. 정성처럼 됐네. 정성처럼 됐다. 맛있다. 이거 맛있어? 네. 진짜 맛있어? 응. 이때까지 해줬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아닌데? 음식 중에서는 뭐 아니. 토스트나 그런 거 말고 오징어 볶음 더 맛있었는데. 맞나? 아, 그건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어졌구나.
요즘 은정 씨네 식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보다 건강을 좀 더 생각하는 나름의 통풍 웰빙 식단을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통풍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하던 손도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니까 이제 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도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식사의 기본은 남편이 고심 끝에 준비한 통풍 식단.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사실 좀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든 거. 뭐 할 줄을 모르니까 만들어주고 싶어도 내가 저렇게 해놓은 반찬을 자체를 할 줄을 모르니까 좀 힘들어요. 아니면 저거 말고 다른 음식도 또 이제 좀 있는지 좀 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만나봅니다. 은정 씨를 위한 식단 솔루션을 완성해줄 안세경 요리 연구가. 이대로 진짜 하세요? 야간 때는 못해요. 오징어 데침, 무침, 국 이렇게 조리법 다양한 건 좋은데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오징어는 이렇게 자주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식단을 보니까 그 어떠한 오색, 채소, 야채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문제점이 좀 있어요. 파프리카, 토마토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돼요. 아스파라거스 뭐 이거 전에 조리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거 저 처음 봤는데. 처음 보셨어요? 네. 드셔보신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네. 맛인지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네. 이뇨작용과 신장기능 증진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꼭 계란. 유산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긴 게 저래서 네.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네. 계속 손이 간. 한 번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가지 요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 어서 나 저 가지 안 먹거든요. 네. 가지가 이런 맛이 나네. 씹는 게 고기 씹는 것 같아. 고기를 워낙 좋아하는 은정 씨를 위한 조리법 하나. 이제 불 끄셔도 돼요. 너무 오래 하면 질겨지니까 이 정도. 기름 다 나왔죠? 여기 퓨린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나갔어요. 이 국물을 드시면 안 돼요. 데친 고기와 양파, 부추를 곁들여 그 맛을 더합니다. 퓨린 성분은 좀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물에서 많이 용출이 돼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우리 로스로 뭐 드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면은 같은 고기라 하더라도 퓨린 함량을 좀 줄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리법에 있어서는 가급적 기름을 사용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어느덧 병원 진료 5주차. 은정 씨의 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네. 혈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제일 늦게 아마 가라앉을 거예요. 주저앉을 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줄어든 은정 씨의 발.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적극적인 식단 조절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약만 좀 쓰시다 보면 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안정되고 좋아지겠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겠어요. 네. 이미 정상으로 돌아왔네, 콩 바뀌면. 얼굴색도 좋아 보이시네. 아주 좋네요. 아, 수치가 딱 나와서 너무 좋네요. 수치가 완벽하게 딱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콩팥 기능이 이렇게.
신장 수치와 염증 수치는 물론 매주 다른 결과를 보였던 요산 수치까지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저요? 네. 되게 좋아요. 진짜 진작 약 먹었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를 몰라갖고 못 먹었잖아요. 안 났을 줄 알고. 진작에 알았었어야 되는데. 아플 때만 치료하는 거는 통풍 치료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거는 요산을 잘 조절을 해주고 또 몸에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도 잘 봐줘야 되고 환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의사하고 만나면서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치료가 적절히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치료 방향이라든지 그런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은정 씨 부부는 집 근처 신발 매장을 찾았습니다. 신발 봐. 우와 신발 많다. 내한테 맞는 거 있겠나? 커진 발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아직도 은정 씨는 슬리퍼를 신은 상태. 기대 반 불안함 반으로 신발을 신어봅니다. 엄마 신는 거. 신발 신는 거. 와 신발 들어가나 보자. 됐나? 응. 어? 맞네. 들어갔어. 딱 맞네. 근데 좀 여기. 응. 너가 나한테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너 들어가네. 조금만 더 빠지면 운동화 신게 축하. 아 뛰어가. 아니야 아직. 겨울에 슬리퍼만 신어도 발 시러웠었는데 내 발도 안 시럽고 좀 따뜻하게 다닐 수 있어. 포무테. 기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와, 지금 이 모습 보이세요? 그냥 마냥 좋아요 어린애처럼. 빠빠이, 이제 빠빠이다, 빠빠이.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빠빠이. 몇 년 동안 너 수고했다, 우리 와이프. 잘 되신다고.